나 진짜 이걸 그냥 거기다 이걸로 써버려야겠네요. 네, 그리고요 지금 그 그 큰 네. 강의실에서 하면은 네. 그 선생님 얼굴이나 이런 게 그 실시간으로 프로젝트에 안 나오잖아요. 네. 저희는 프로젝트에 파워포인트를 보이지 말고 이출력을 보이라는 거예요. 네. 그 프로젝트 화면 볼랴, 그 파워포인트 볼랴, 선생님 얼굴 볼랴, 또 다른 데 볼랴, 굉장히 그 이게 디스트랙트가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장비는 강의 녹화 장비가 아니라 강의 장비라는 거예요. 네. 좋다게 네, 이걸로서 강의를 이걸로 해라. 뒤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저 프로젝트에 선생님 다 나오는데 앞에 학생들이 보는 걸 선생님이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. 네. 눈높이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는 순간 선생님 눈은 학생들하고 동시 아이 맞춤이 되고 선생님은 애들이 무엇을 보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 편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. 훨씬 더 멋있게 나와요. 강의가 디스트랙트하고 스크린만 보면 돼요. 이게 되는 게 된다면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더 크게 영화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인다면 교실은 정말로 교실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가 되고 또 그거는 그대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본 그대로가 녹화되잖아요. 지금 교수님이 제 걸 보면서 여기 와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요, 거기 다 나오는데 네. 거기 다 여기 와도 그 화면 보니까요. 그렇죠. 애들이 교실에서 그 화면을 봤다면 집에서도 그 화면을 볼 것이다. 그러면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만나서 컨택을 하고 쉐이킹을 하고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좀 액티브한 수업 시간이 되잖아요. 네. 지금은 90%는 앉아서 보링하게 듣고 10%의 네. 몇 명의 학생만 대화를 하는 교실이 되니까 교실의 만남의 장을 하는 플립러닝은 강의를 본인이 매니징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비디오 그 비디오가 강의실에 듣는 것 이상을 만들 때 플립러닝은 완성된다. 그렇게 하려면 다림이 만든 이거를 꼭 써줘야 되겠다. 그 메시지입니다. 네. 네, 그래서 네. 뒤에서 가르치는 강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.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강의실은 스마트 강의 즉 강의를 지금 교수님이 그 핸드폰이라는 걸 보듯이 그 강의가 전 세계에 보여지니까 동일한 그 강의실의 수업이 옆방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미국에서도 보게 되니까 스마트하게 되는 강의가 된다는 정의로 저는 이런 버추얼 강의를 해야만 스마트 강의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저기 저 이 강의를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계속 볼 수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강의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교수님처럼 스카이프로 네. 보고 네. 스카이프로 보고 네. 질문을 안 하는 네, 듣기만 한다. 예,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튜브나 아프리카를 보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스마트폰을 본다고요? 네. 플랫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,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방송이 돼요? 방송이 되죠. 예. 유튜브에 실시간이 되나? 실시간으로 그냥 제가 여기서 온만 시키면 나가는 거예요. 그럼 제가 링크로 카카오톡이나 학생들한테 여기 클릭해라 그러면 다 보는 거예요. 이따가 할 적에는 박 과장님 우리 예, 그 일부 학생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게 그렇게 하죠. 제가 네네.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 가져오게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스마트폰 갖고 온 네, 학생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익숙할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. 아프리카 볼 사람은 아프리카 유튜브 하면 유튜브 되니까요. 네. 네, 그렇게 세팅해서 그럼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지금 녹화한 거 보내드리고요. 네네. 네.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보세요. 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